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바른미디어 조민우 목사입니다. 전흥정 목사입니다. 예. 여성교회 대표 김지모대 목사입니다. 그 끝까지 안 했어. 아니 아니라 소속을 밝히셔야죠. 아 네. 하늘쌤께 전흥정 목사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뭐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되게 날이 덥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방송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가? 네. 네, 뭐 그래서 근황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 네. 저는 저희 청년들하고 같이 네. 교회 옥상에다가 루프탑을 만들었습니다. 오. 아, 빡셌습니다. 네, 뭐 잔디 깔고 뭐 하고 하는데 직접 하셨죠? 그렇죠. 물론 뭐 이렇게 잔디 깔 때는 기술자가 와서 좀 도와줬지만 아. 나머지는 다 이게 우리 청년들과 와. 우리 교회의 순수한 힘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지만 저도 아직 못 봤거든요. 여기 하늘샘에서 하는데 이따 끝나고 올라가 볼 예정인데 비 왔다고 철수했다라는 그 비 오면 접어야 되냐고. 아, 접어야 되는. 아, 그런 루프탑이 아닌 루프탑을 설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그럼 좀 비싼 거 좀 그러니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저도 뭐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네. 예, 잘 살아남고 버티고 있는데 네. 아, 요새 저를 향해서 이 좌익이라고 종북이라고 아, 네, 종북이라고 예, 불필요한 이런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네. 좀 있으세요. 네. 예, 그래서 좀 곤욕은 곤욕 수준은 아니고 좀 살짝 짜증나는 정도 예, 예, 그 정도로 해서 예,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들 향해서 영상 편지 한번 쓰실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조부님이 6.25 참전용사시고 그쵸. 저희가 YS한테 화랑 무공 훈장을 받은 병역 명문가입니다. 예. 국방부에 등재된 명예전당에 등재된 병역 명문가로서 애국 전통 보수 목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천명합니까? 네, 천명. 알겠습니다. 뭐 자주 우리가 업데이트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건상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나중에 또 이게 뭐 사람 일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뭐 정규 방송으로 아, 네. 편성하고 네 어쨌든 뭐 그때까지 열심히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이가 없으세요? 아니 무슨 정규 방송을 어디서 아 밤이 네. 유튜브 정규 방송 아 지금도 아, 정규 정규 아니었어요? 아니 이게 정규라 함은 이게 정확한 시간대에 어? 저희 지금 밤이 라이브 아니, 하는 것처럼 본인이 이 세컨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뭐야 견달이야? 본인 아니에요. 나온 거야 지금. 오늘 다룰 주제는 좀 약간 예민할 수도 있고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네. 이제 헌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헌금과 현금으로 아, 잡았습니다. 머니 머니 해도 머니네. 아 그렇죠. 원래 돈 좋아하십니까? 머니 좋죠. 목사가 돈 좋아하십니까? 좋을 수 있죠. 아, 뭐 당연히 목사도 돈을 네 필요하니까. 네. 전 좋아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돈이 왼수다. 네. 전 원수를 사랑합니다. 되게 진부한. 네. 쌍팔년도. 헌금에 대한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 이유가 아무래도 교회에서 어떤 재정 문제가 안타깝게도 잘하시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고 투명한 교회도 많지만 교회 재정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글을 올린 거예요. 교회 헌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랬더니 댓글이 다른 글들보다 되게 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댓글이 생각보다 엄청 많대요. 제가 제일 기억났던 게 인 마이 포켓이라는 댓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성도로 추정되는 분들이 이제 옹호 댓글들도 막 달기도 하고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교회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번 쭉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교회에서 재정 문제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헌금과 뭐 그에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논쟁점이 좀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극단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냥 이제 개념만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많이 얘기되는 게 헌금 그리고 연보 아니겠습니까? 네, 헌금과 연보라는 개념인데 목사님이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헌금하고 연보.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헌금이라는 개념은 좀 이렇게 광범위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짠 예. 아니 세게 있어 보이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아니, 갑자기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 네. 네,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광범위한 십일조 포함해서 모든 것을 헌금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연보는
이 신약성경에 나오죠. 네, 그렇죠. 예, 신약성경에 예, 바울 사도께서 이제 교회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자원해서 내는 그런 이제 연보죠. 그러니까 십일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은 바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봉헌이라는 얘기도 쓰잖아요. 봉헌한다는 개념. 연보는 구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거죠. 코이노니아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고. 그래서 두 가지를 조금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용어 사용하시는 분도 있어요. 헌상. 헌상이라는 헌상. 용어를 들어요. 현상도 아니고 헌상. 헌상. 들어보셨습니까? 저 처음 듣는. 저 헌상. 헌상이는 내 동창인데. 어? 지금 우리 둘이 교회 짬밥이 지금 몇 년인데 나도 처음 들어. 근데 나 저도 처음 듣는데. 그렇죠. 네.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연보라는 말도 교회에서는 잘 안 쓰여요. 아 원래는 예전에 거의 다 연보로 썼어요. 우리가 되게 어리거나 우리가 없을 시기에. 그때는 연보라는 개념으로 썼어요, 교회들이. 그러다가 그걸 이제 헌금으로 바꾸게 됐고, 사실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헌금은 돈을 얼마를 뭐 드리는 것보다는 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 그게 더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도 중요해. 아, 중요하죠. 난 둘 다 중요하다고 봐. 맞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어떻게 중요하냐라는 게, 네. 계속 방송 같이 하시지? 네.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오늘은 저희가 헌금이라는 용어로 좀 통일을 할게요. 왜냐하면은 네.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계속 뭐 헌금했다가 연보했다가 뭐 헌상했다가 이런 얘기 막 오가면은 네. 조금 의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헌금으로 좀 통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어떤 종류의 헌금까지 보셨습니까, 목사님? 뭐 그냥 기본적으로 건축 헌금 있죠, 선교 헌금 있죠, 그리고 일천번제 헌금 있죠, 감사 헌금 있죠, 네. 그 다음에 주정 헌금 있죠, 11조 있죠, 그 다음에 또 해외 선교 헌금이라고 또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장학 헌금도 있고, 예, 아... 네. 생일 감사 헌금. 그러니까 감사에 그건 들어가고 따로 떼야죠. 아, 감사. 졸업 감사. 또 다르게. 아니 전 요 정도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벌써 8가지죠. 또 뭐 추가할 게 있나? 내가 지금까지 봤던 그 헌금 봉투 중에 네. 내가 특이한 거 있어요? 제일 특이했었던 게 그 무슨 묘지 관리 헌금이 있어. 묘지 관리요? 네, 교회에서 하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아, 자기네 성도님들 네, 무슨 장지 관리 그런 헌금 봉투 유지 관리 네, 시설 네. 유지 관리비네 어쨌든. 네. 네. 그래서 야 난 진짜 헌금을 그 봉투로 만들어서 그렇게 받는 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내가 그때 아, 봤던 게. 그렇구나. 하여튼 보통 교회들이 헌금이 많으면 한 7개에서 8개, 하나 9개 정도? 그죠. 여기에 뭐 네. 주중에 모이는 셀 무슨 모임도 있고. 옛날에 구역 예배할 때는 구역 모임 할 때마다 헌금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주보에다가 구역 예배 때 헌금이 얼마나 왔다. 어느 구역이 얼마큼 왔다. 맞아. 뭐 그런 것들도.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그러고. 아, 속회. 네. 네. 속회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헌금을 많이 했었죠.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그럼 그 많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죠? 어디에 사용되냐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온 배경에는 교회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투명하게 재정을 잘 관리하시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불투명하게 교회 재정이 막 유용되고 때로는 목회자가 횡령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뉴스들이 다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목사님은 좀 어떤 거 많이 제보를 받으셨어요? 그런 제보 많이 받으시죠? 예, 그런 제보를 받습니다. 어떤 네. 그런 제보입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 가장 그 일반적인 제보는요. 그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이런 임직식 네. 이런 직분을 할 때 교회 하나의 전통으로 좀 이렇게 고착화돼 있어서 의례적으로 뭐 집사 되려면 얼마 그리고 장로 되려면 얼마 권사 그냥 집사 아니고 안수 집사일 거예요. 네, 안수 집사 그렇죠. 네. 안수 집사. 그냥 집사는 괜찮아. 용어를 또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안수 집사가 이 진퉁. 그리고 서리 집사가 뭐라 그러지 약간 그 비정규직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리 아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리 집사는 1년직. 아 그런 거 아닌가? 1년직 그러니까 정식은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1년마다 재계약하잖아 네. 비정규직. 장전직이라고 하죠 장전직. 그 쥐 좋은 네. 말을 놔두고. 아.
안수 집사는 항존지. 그렇죠. 1년마다 재계약이 없이 네, 그냥 네. 끝까지 가.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감리교는 그런 건 없어요. 아, 없어요? 감리교는 네. 항존직이란 말들은 없어요. 아, 없어요. 아, 그냥 뭐 네. 집사면 집사, 권사면 권사지. 서리 집사가 없습니까? 우리는 서리 집사는 없어요. 순복음은 계약직이라고 불러요? 아니, 우리는 아, 그거 그렇잖아. 비정규직. 본인도 비정규직 아니야? 순복음은 그러잖아. 아, 난 교단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용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임직식 때 이렇게 교회 전통으로 아름답게 자원해서 뭐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얼마를 이렇게 드리면 참 좋은데 네. 이게 하나의 그냥 무조건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면 이 정도 금액을 내야 된다. 돼. 근데 이제 그 금액이 문제는 과하다는 거죠. 왜 과하냐? 일부 뭐 대형교회에서는 뭐 몇천 원 기본이고 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돈이 없으면 직분도 받기 힘들잖아요. 받긴 받는데 대출 받아서 쟤는 돈 안 냈어. 아,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네. 낸다는 분도 있고 할부로 낸다는 분도 있어요. 네. 할부, 아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 지금 당장 내가 장로에 올라가긴 해야 되는데 이만큼은 없으니 네. 이마저마해서 이렇게 할부로 하겠습니다. 이자도 받는 거 아니야? 아, 그건 모르겠고 아, 그런 얘기도. 저도 네. 들어는 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려고 하는 게 뭐겠어요? 안 내면 이제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따당하고 맞아. 힘이 없어지죠. 네. 권력이 조금 없어지죠.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은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재정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어쨌든 직분자들이 교회를 제일 잘 떠받치고 또 유지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고 헌신의 어떤 그런 정도를 물론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느 정도 서로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아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요 정도는 좀 해서 좀 교회를 지켜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잘 성도들한테 납득이 된다면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권사나 안수집사 되시려면 한 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 못 하시면은 죄송한데 못 합니다. 믿음이 없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아, 문제가 있죠. 터무니없이 이제 이게 어. 많이 나가니까. 아니 그리고 성경에 그런 거 써 있지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애초에 그런 직분이 사실 남발되면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직분이 정말 소중하면 교회에서 그런 직분을 받으면 당연히 그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또 지키고 교회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헌금들을 낼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자꾸 주객이 전도되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재정 문제 얘기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왜 교회에서 발생하는가 라는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자기 네. 측근들로 세우는 거지. 얼마? 자기 측근이라고요? 네. 생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없어요. 없어요. 일단은. 아, 난 통장 까발린다고. 호의호식 한다는 거죠. 진짜 그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자기 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